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버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포도원에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평안합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요 평안해요 아하. 여러분의 일상은 어지럽습니까? 평안합니까? 세상이 어지럽다면서요. 착잡하세요?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세옥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상당히 강렬한 대조법이 있었는데 세상의 법칙과 우리 믿음의 법칙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망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 다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냐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러한데 여러분 안에도 뭔가 불안함이 불화가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늘 여러분 안에 지배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어렵고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빵이 부족하다. 그게 세상이 어렵다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제 건축하려는 땅에 이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빈 땅인데 거기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서 나무들이 그 우거져 있었는데 우리 이번 건축에 우리 건축위원 중에서 핵심적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안 집사님이 날마다 그 땅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거기를 가시거든요. 기도하시는데 토끼들이 있대요 거기. 토끼들이 아직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나무를 다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밀었는데 토끼들은 아직 안 떠났답니다. 이제 기초를 파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토끼들이 떠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요즘 그 토끼들에게 물어본다면 세상이 큰일 났다. 우리 세상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토끼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성영 집사님은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토끼들은 뭐 그런 걱정을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야, 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구나. 토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짐승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삽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뭐라고 그래요? Es ist nicht mehr so, wie es früher einmal war.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아유, 이 맛이 이게 아닌데 인심이 사나워졌어. 정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사람 세상이 어렵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세상이 어렵다는 게 진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세상은 어려울 수도 없고 좋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공예 때문에 세상이 지금 힘들다 얘기하는 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살기 어렵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니까 우리도 맨발로 그냥 발 찔릴지 모르고 그 다음에 기생충에 감염될지 모르는데 맨발로 골목에서 놀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은 다 사대문 안에만 사신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거 보고 야 정말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도 우리 어릴 때처럼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것을 무슨 기아대책기구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극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색깔의 양말을 신고 나이키 신발을 신은 아이들은 그러면은 행복하냐? 아니요. 거기에도 문제는 많아요. 네? 뭐 아동학대가 있고 예. 그리고 부당한 예.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어렵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자신들의 일상과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위로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은 오늘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동공이 확장되고 눈이 커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싸늘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아니 세상에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단 말이야? 세상이 어느 지경이 되려고 정치인들이 이래서 되는 거야? 조금 가졌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앞장선 리더들이, 성직자들이, 이야.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꺼낼까요? 전부 다 자기 품에서 부시럭부시럭 자기 잣대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꺼내봐야 그걸로 세상을 잴 수는 없어요. 그 잣대는 상식의 잣대이거든요. 상식. 그 상식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르면서 상식의 잣대를 끄집어냅니다. 어차피 해결하려는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무슨 잣대를 꺼내나요? 정의의 잣대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알지는 못하죠.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드러낼 뿐입니다. 문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믿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은 믿을 것은 없어지고 모든 세상은 음험해집니다.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웃는 얼굴 뒤에는 뭔가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해 보이는 저 안에는 뭔가 득실거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웃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추어진 음모와 비밀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요. 예, 모든 것은 드러나야 된다. 모든 것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잡혀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손해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복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극대화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망이라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를 몰고 가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 뺄셈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랑의 빛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넘친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는 넘치는 것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모자랍니다. 사랑도 모자라고요. 왜 옆집 아저씨가 아내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죠? 나와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받는 사랑은 부족하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 보니까 조금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 넘치는 것은 없어요. 항상 모자라죠. 넘치는 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수식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넘침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넘칠 수가 없네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넘쳤었나요? 구김살 없이 자랐다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봐요. 아니요. 그 가운데 모자라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난 시절을 돌아오면 다 눈물을 흘려요. 뉴질랜드 가서 청년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아이 얘기를 좀 하면서 외국에 와서 2세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좀 했더니 그 청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 중에 앞에 한 자매는 아주 눈물을 펑펑 흘렸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래요. 시골에서 사례도 못 받으면서 끼니도 굶으면서 목회했던 집 딸이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험한 일이 있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받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뭐 유학으로 와 있든지 아니면 거기 와서 직장에 있든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도 했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결혼하신 분들 뭐 대부분이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가슴이 벅차서 이 넘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아쉽고 옛날에 그 저희 학창시절에 티네이저들 영화로 무슨 여고 졸업반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 여학생들은 단체로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주제가가 있죠. 뭐냐면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 3년밖에 안 되는데 돌아볼 것도 많아요. 그죠?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 생각해보면 그리운 시간. 인생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만 넘침이 있어요. 우리는 넘치는 게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아쉬운 거야. 파보면 텅 비었어.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모순이야.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은 팔수록 넘치는 거야. 그 안에 샘이 있어. 그런 생각 해봤나요? 못 해봤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세계, 그거는 덧셈의 세계이고요. 그것은 넘침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요, 뺄셈의 세계이고 그리고 모자람의 세계예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여러분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는 뺄셈은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 뺄셈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깨어지는 거고, 공든탑은 무너지는 거고, 리더는 불의하고, 세상의 구조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뺄셈의 세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해결해달래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해결해달래요. 배가 고프니까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물에 빠져가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식이 간질병을 앓고 쓰러져 있으니까 구해 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이 하늘의 벌과 같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빵을 엄청나게, 곡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부탁해서 빵을 엄청나게 생산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과잉 공급의 문제를 제기하겠죠.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과잉 공급.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는 환경 문제가 왔고요. 황사가 오고 알레르기가 오고 그리고 화학 오염이 오고, 예. 약이 부족해서 이제 비타민을 엄청나게, 몸에 좋다는 걸 엄청나게 생산해내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 그것을 통한 공해와 또 그를 통한 폐해가 사람들에게 얘기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 질병을 고쳐주시죠. 예. 다 고쳐주시다가 안 되면 병원을 다 지어서 고쳐주시죠. 예. 병원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암과 치명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예,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새롭게 해서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는 브리더 그림, 그림 형제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 없애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해답과 답이 있을까요? 이 뺄셈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문제이지만 바로 그 옆에 사람은 그걸 보고 안 됐다고 얘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오늘 걸린 감기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학대당하고 유린당하고 혹은 부모를 잃고 불행한 운명을 사는 저 아이도 불쌍하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 억울하게 밥을 한 끼 못 먹고 온 것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크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우리 아이 이틀 밥 못 먹은 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조금 더 심해졌어요.
억울해서 그냥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강 건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 문제는 놔두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여기 계세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래, 니들을 이해한다. 나는 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너희들의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눈도 만져주시고 아이들도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빵도 먹여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걸로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 알아요. 만족하지 못한 그들이 빵을 먹고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무리도 걷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 다 내놓으라고 얘기할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포도원 이야기는 역시 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와 두 가지 얘기가 더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3부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 얘기는 뭐예요? 농부가 있었는데,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99마리가 있잖아요. 그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 목자는 나머지 양을 우리에 몰아넣지도 않고 바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잃은 양을 기어이 찾습니다. 기어이 찾아요. 우리가 뭐 설교에서 들은 바로는 밤새 찾았다. 성경에 보면 어쨌든 찾았다는 건데요. 굉장히 대가를 치르고 밤새 찾아가지고 메고 옵니다. 그리고 99마리가 또 다 있었는지 그 중에 일부가 없어졌는지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뺄셈인지 제가 지금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비관적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그런 논리에서 보자면 이 이야기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예? 상당히 까다로운 교회에서 모여서 재직회를 한다고 봅시다. 예. 목사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재직들이. 뭐 목사님 심정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진실의 근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 얘기 나오니까 옛날 얘기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도 또 오고 가겠죠? 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를 그리고 메고 와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요. 동네 잔치를. 그게 이해가 되나요? 뺄셈의 논리에서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 잣대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됩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양 실컷 봤어요. 그냥 가면 온 산화가 그냥 양만 있더라고요. 양. 뭐 사슴도 옛날에 많았다는데 별로 안 보이고 양만 있었어요. 양이 낮에 자는지 아세요? 아니, 낮에 자는지 밤에 자는지 아세요? 언제 자요? 아무 때나 잔대요. 아무 때나. 자기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잔대요. 예,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예, 서서도 자고요. 누워서도 잔답니다. 근데 그 양은
우리가 1년 된 양, 뭐 1년 된 흠 없는 양 얘기하는데 1년 이상 키우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돼야 고기도 맛있고 그래서 이제 양털 빼고요. 그리고 고기 하고 나면 양은 끝이에요. 더 길러서 양털 또 벗겨내고 뭐 양쇼도 있다네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뭐 있다고 그래요. 양쇼가 뭐냐면 양털 빨리 벗기는 쇼라고 그래요. 1분 만에 탁 벗기는 거라는데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싸요 양 한 마리가. 그러니까 정말 대량으로 스프링클러로 쫙 물 뿌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양떼들을 엄청나게 이제 몰아놓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비싸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동네 사람에게 잔치를 벌인다. 배꼽이 커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세계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였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드라크마 이야기죠. 한 여인이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요즘은 동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한국에서는 정말 계산을 위해서나 이제 100원짜리 동전은 등장합니다. 그렇죠? 물론 일부러 내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카드를 쓰고 현금을 내면 나머지 잔돈으로 이제 동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그거 보관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카드 쓰죠. 택시도 카드로 아니면 교통카드 다 그렇게 쓰고 동전은 요즘 천덕꾸러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뒤졌대요. 얼마 동안 하루 종일 뭔가 집착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집착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다시 침대에다 집어넣고 또 찾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아서 이 동전을 찾았는데 자, 잔치를 벌이자. 양주인은 또 일도 안 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였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줄 거니까 지금 미리 주세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상해서 그 아들에게 돈을 내어줬습니다. 상속권도 없는데 준 거죠. 그걸 방탕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마치 금이 환향한 아들처럼 과거 급제한 아들처럼 그 아들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상식 바뀝니다.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은 가락지를 상속자에게 주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잔치를 벌여요. 하여튼 뭐 잔치를 벌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뭐로 비유되어 있어요? 잔치로 비유되어 있어요. 잔치. 올림픽 폐막식 잔치. 가끔 못 사는 나라에서도 올림픽을 하거나 무슨 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잔치를 벌여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잔치, 잔치. 장례식도 잔치처럼 벌여요. 잔치예요. 그것은 경제사정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인생을 잔치처럼 사느냐 아니면 장례식처럼 사느냐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동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형인 마다들도 이해 안 되죠.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니까 연기 나고 소 잡는 소리 나고 잔치 분위기죠. 하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인이 동생분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주인 마님이 잔치를 벌이고 계세요. 예. 큰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덧셈이라 그래요. 아니, 뺄셈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뺄셈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해결해서 덧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보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덧셈의 세계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넘침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니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이야기에서 눈길을 끄는 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수확기가 되어서 일손이 많이 필요했는데 일손은 많고 일자리는 적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용직 사람들을 구해서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 인력시장에 나가서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1920년대 말에 그 경제공황이 휩쓸었죠. 경제공황 때에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시절에 그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담은 영화가 필름이 있었는데 정말 리얼하게 나오죠. 공장 문 앞에 남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자 하나씩 쓰고 이 창살, 공장 문 창살 사이로 이렇게 어깨틈을 다 뒤집고 얼굴을 내고 손을 뒤집어 넣고 공장 지배인하고 눈을 맞추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불러서 하루 고용하고 그리고 돈을 얼마 주면 빨리 우유하고 빵 한 조각 사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아이들 우유를 먹이고 빵을 나누어 주는 거죠. 본인은 먹었다고 손가락을 빨면서 들어가는. 지배인이 냉정한 얼굴로 보다가 손가락을 찢습니다. 당신. 당신하고 이렇게 건너뛸 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찍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찍힌 사람 옆에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옆으로 가죠. 그리고 눈동자가 따라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배인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만 비정하게 지나갑니다. 집에 전기는 끊어지고 어린아이들은 수돗물을 잔뜩 우유에다가 타서 수돗물 탄 우유를 먹이는데 이제 그나마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항력이 약해져서 폐렴에 걸리고 기침이 심하고 그리고 약값은 없죠. 적어도 약값은 해야 될 텐데 물에 탈 우유라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 시장에 나와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맡기죠. 아침 먹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있죠. 몇 사람이 서성거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몇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켜요. 점심 먹을 때 또 왜 그 사람은 왜 거의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예,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또 3시에 또 지나가네요, 거기를.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뭐. 예. 뭐 일수돈을 받으러 가는지 전 모르겠어요. 3시쯤 지나가는데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죠. 5시쯤
되어서 이제 일 심하게 하고 품삯 줘야지 하고 포도원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데 인력시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몸도 약하고 나이도 들고 어디 가서 일손으로 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남아있을까요? 그 시간 해가 저물 때까지. 그래도 뭔가가 필요하니까 남아있죠. 포도원 주인이 그 낙심하고 초점 잃은 얼굴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판에 일을 주었어요. 일을 뭘 했을까요? 농기구 정리 정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임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 주인이 아니라 임금을 주려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시키려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보상이나 정의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금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뭘 따질 수 있을까요? 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한 어머니에게는 따질 게 없어요. 제 어머니는 어릴 때 저에게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그지만 전 따지지 않았어요. 구멍가게 하는 집 아이들은 늘 돈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그걸 몰래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그래서 구멍가게 하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걔들은 늘 그 동전을 얼마씩 가지고 와가지고 뭣도 사먹고 뭐 딱지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그리고 만화를 보지 못하겠어요. 그 저는 만화를 못 봐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려운 소설들을 읽었어요. 훌륭하죠. 무슨 얘기를 해도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아, 왜 나한테 만화를 못 보게 할까? 저는 그게 참 야속하고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멀리 만화방에 가서 숨어서 본 적은 좀 있지만 대부분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 원망을 하려다가도 제 마음속에 그러면 아 이거는 죄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어릴 때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제가 아프기만 하면 머리맡에서 안 주무시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뿐 아니라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 아주 짜증이 나는데 아니 뭐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열 좀 나고 그런데 어머니는 왜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대속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고 어머니도 그 대속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본능적으로 알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에게 불의하다고 말씀하죠. 어머니 저에게 왜 용돈 안 줬어요? 왜 저 만화 못 보게 했어요? 내가 만화 보고 더 훌륭하게 돼가지고 애니메이션의 대가가 될지 알아요? 그런데 왜 못 보게 하셨나요? 왜 가능성을 막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이 주인은 임금을 주기 위한 주인.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노인들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에게 왜 이렇게 받고 가세요? 받고 가세요. 그 다음 사람들이 보고 눈이 커지면서 야 우리는 두 데나리온이구나. 그런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한 데나리온이에요?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 불이하잖아요. 불이해요 여러분? 3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받아가면서 불이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이하다는 건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여기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불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죠? 예. 뺄셈의 사람들이 있는 한 뺄셈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약속을 이룬 거라고 가져가라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통을 터뜨리고 가는 거예요. It's not fair. That is unfair.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대는 안 주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나도 대학 나오고 정말 과외 받으면서 새벽까지 공부했거든. 근데 누구는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별장 사고 말이야. 우리는 뼈 빠지게 해도 연금 얼마 못 받고 인생이 뭐 이래 말이죠.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사고 원칙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놓고 누린다는 거, 인과응보, 정의의 원칙, 글쎄요. 그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승자박의 원리예요. 정죄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신다는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 외에는 감당할 빚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내게 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들에 이름 없는 들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한 질것 같은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덧셈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축제하고 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일자리를 얻으러 나온 품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품삯을 주겠느냐고, 우리의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지겠느냐고, 어떻게 우리의 모순과 불의가 없어지겠느냐고 하나님에게 따지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의 복장을 벗고 그 뺄셈의 생각과 정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넘치는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 예?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나?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예, 자기 시신 장기까지 다 내놓았어요. 그걸 보고 원망할 자식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도 있다면 뺄셈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덧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생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빛 안에 사는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도 빼앗긴 마음, 뺄셈의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나는 여기서 잊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예. 하필이면 나만 왜 이런 짐을 감당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뺄셈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분들이 가끔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뉴질랜드는 보니까 거기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5.7도 강진의 지진이 오고 가고요. 양이 많으면 뭐합니까? 황량한데. 경치가 좋으면 뭐하나요? 외로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로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세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미월의 시간, 허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뺄셈의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 속에는 악한 것의 이면이 숨어있다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다 제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주인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줄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쓰임받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세워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인생이 회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이 내어준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제가 선교지에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주일날 아침에 환한 햇살이 비추는데 그때도 비행기가 뜨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카메룬 상공이 그 황사 때문에 뜨지 않아가지고 제가 파리에서 공항에서 하루 보내고 그 다음 날에도 가서 야운데 상공까지 갔다가 못 내리고 두알라에 가서 또 내렸다가 또 다시 가가지고 제 강의 시간은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렸는데 제가 몸이 또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만 오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 햇살이 비추고요. 저희가 여러 번 헌금했죠. 그 기숙사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우리 한마음 홀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안내하고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격을 주셨어요. 저는 품꾼이죠. 저는 딜리버리하고 또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간 것뿐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카메룬 땅을 밟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저희를 통해서 그 땅에 하게 하신 일들을 저에게 쭉 목록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뺄셈으로 봐야 될까요? 덧셈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도 형편없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죠. 아,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넘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의 삶도 그 포도원 주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 보다가 갑자기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갑자기 빼앗긴 마음이 들어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의 전망은? 네. 행복해질까?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될까? 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라는 파울로 코엘료의 책이 있어요. 24살의 처녀 베로니카는 삶의 의미를 잃고 죽기로 결심해요. 자신의 가족관계를 회상해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업도 사입지 않았던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가끔씩은 좋은 음식, 좋은 구경도 시켜주려 했던 아버지도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죽기로 작정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왜 마음이 다쳐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에게는 은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흘러넘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도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넘치는 것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샘은 지불되었다고요. Pay off. 우리 기획팀에서 이번 이웃 초청 예배 주제 얘기하는데 뭘로 할까? 그랬더니 우리 염태훈 목사님이 Pay off 얘기했어요. 미국에게 수약할 때 어렵고 그런데 Pay off 이 말이 굉장히 복음이었대요. 그래서 지불되었다고. 지불되었다고. 당신 인생의 모든 값들이 지불되었다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불평하지 마. 니들이 생각하지도 않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지불해 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착할 때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덧셈을 넘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은 선물이야. 나는 너에게 선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불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를 믿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고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포도원을 일구며 그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